지상 낙원. 진짜 맛있어. 예전에 여기 부평 테마의 거리에 위치 있었는데 이제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북인천 우체국 뒤쪽으로. 부평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옮기셨으니까 혹시나 가게가 없어졌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주의 모든 것 수랑 술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막걸리에 어울리는 안주를 찾아서 이동을 해봤는데요. 오늘 닭도리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닭볶음탕이죠? 아, 닭볶음탕. 네. 닭볶음탕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이제 부평에 위치한 맛집이에요. 네. 저희 그래서 닭볶음탕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에 위치한 정명순의 엄마 감자탕 집입니다. 저희는 닭도리탕 2인분과 부추전 그리고 볶음밥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희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 밑반찬을 보시면 배추김치, 미역줄기, 볶은 김치, 고추, 된장, 무친 거. 저희 와서 닭볶음탕 속자리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보시면 떡이랑 수제비도 들어있고 각종 야채들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이 다 조리가 되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수님 먼저 떠드릴게요. 여기 떡이랑 수제비부터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닭을 같이 먹어도 되는데 국물이 조금 더 졸은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이랑 수제비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이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무르지도 않고 약간 걸쭉해요. 먹어볼게요. 뭔가 제가 알던 닭볶음탕의 국물 맛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와. 맛있어. 일단 저도 국물 맛부터. 오. 아, 진짜 맛있다. 칼칼하면서 달달하고 되게 담백한 맛이에요, 그죠? 국물이 되게 묽지 않고 걸쭉해가지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 감칠맛이라고 하죠. 엄청 쫄깃쫄깃한데요. 좀 오바해서 입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와, 입에 자꾸 착착 감기는 맛인데? 또 퍼서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닭봉이랑 날개. 고기가 엄청
야들야들하고 되게 부드럽네요. 국물이 아니, 손을 자꾸 먹고 좀 뜨거워가지고. 근데 닭이 살이 그냥 쑥 빠지네요. 약간 백숙처럼 뭔가 오래 고와서 쑥 빠지나? 그런 느낌이에요. 한 거 봐. 오늘은 맛있는 닭볶음탕에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흔들고 그냥 따면은 터지죠. 여기 옆에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손으로 이렇게 폭폭 찢어서 그래서 딱이다. 딱이다. 담백. 그 부추 그 향 있잖아요. 그냥 딱 삼삼하고 막걸리에 먹기 딱인 것 같아요. 가시죠. 가시죠. 자, 여러분, 저희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가시죠.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자, 맛을 볼까요? 그럴까요?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응. 뜨거운 빵.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미리 떠놓은 국물 조금 이렇게 섞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기본도 맛있는데, 기본 볶음밥도 진짜 맛있어요. 김치. 김치 엄청 시원하다. 맛있어. 이렇게 칼칼하고 시원하다. 진짜 맛있네. 아, 맞다. 이 닭볶음탕. 에 들어간 양념을 사장님이 직접 손수 고추장을 담그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맛이 더 다른 뭐 프랜차이즈 가게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오늘 닭볶음탕에 볶음밥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이 가게를 어렸을 때부터 다 아까 또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맛있었다. 딱 희수님 여기 처음 왔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뭐 저도 아까 다 말했다시피
진짜 맛있는 집입니다. 담백하고 맛이 있어요. 오케이. 자, 저희 한 잔 마지막으로 마시고 네, 네. 마무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으로 가시죠. 아, 그리고 저희 채널 이름을 말하고 여기 오시면 사장님께서 부추전을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네. 부추전을요?